조립한 지 얼마나 됐어요, 그럼요? 지금은 4개월 됐습니다. 4개월이요? 6개월. 업체에서 하신 거예요? 그러면 아시는 분? 아시는 분. 아, 지인분이? 아, 그래요? 뭐라고 했는지 볼까요, 그럼? 여기 다 읽어보시는 거죠. 오늘 머리 길어요. 이 글을 다 읽어야 돼요? 네네. 어제 전날까지 컴퓨터를 잘 쓰다가 다음날 일어나고 컴퓨터를 켜보니 켜지지가 않았다. 켜지지가 않았다는 얘기는 화면이 안 들어온다는 얘기죠? 네, 화면이 모니터가 안 들어왔어요. 단자는 못 써요? HDMI하고 DP 어떤 거 쓰세요? 지금 저는 DP HDMI 썼습니다. DP요? 네. 그러면 제가 DP를 다시 꽂아볼게요. 그리고 닌텐이 뭐예요? 닌텐도? 아, 네, 닌텐도가 그 HDMI로 연결했었거든요. 아, 모니터 같이 쓴다고요? 네, 근데 닌텐도 화면 들어오는데, 네네, PC가 안 된다. 예, 안 뜨긴 하는 것 같아요. 고치기 위해서 재결착을 했으나 어떤 재결착이요? 저 메모리 카드. 아, 메모리 탈부착했어요? 네. 메모리 탈부착하고 메인보드 D램에 빨간 불이 들어온다. 그러네요. 메모리 불 들어오는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일단 그렇고. 고객분도 적어 놓으셨네요. 램에 빨간 불이 들어오고 컴퓨터가 켜지지 않았다. 아, 네. 여기까지가 전달받은 내용입니다. 전달? 저한테. 아, 네. 펜은 정상 작동 하나. RGB는 들어오지 않는다. DB 포트 느슨함이 느껴져. 재장착. HDMI 메인보드. 결국은 뒤에 DP선 다시 뺐다 꽂아봤고 메모리 탈부착해봤고 그 얘기네요, 그죠? 네, 그래서 DP선이 문제인가 해서. 네, 24핀 재절착. 아, 슬리딩 다시 뺐다 꽂아봤다 이 얘기 같네요. 네, 네. 메모리 하나만 해도 안 된다. 이걸 다 고객분이 하신 거예요? 네. 통화하면서 했습니다. 아, 통화하면서요? 네. 이분은 개인이에요, 그냥? 개인이십니다. 아, 4개월 만에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그 전엔 잘 됐어요? 네, 네. 왜 그럴까? CPU 뺐다 꽂아봤어요, 혹시? 아, 아니요. CPU? 안 뺐어요? CPU는 제가 건드리지 않았어요. 예, 안 뺐어요. 네. 얘네만 건드렸어요. 메모리만. 스티커는 고객분이 붙이신 거예요? 판매자가? 그분께서 붙이신 그분이 붙이신 거예요? 아, 판매자란다, 그, 조립해주신 분이? 네, 네. 그분도 여자분이에요? 아, 예, 남자분이세요. 캐릭터를 이렇게. 또 여성분이 쓴다고 또 이렇게 붙이셨나 보네. 메모리를 빼도 똑같네요. D램에 지금 불 들어오거든요. 네. 확실히 문제가 있어 보이긴 합니다. 그분이 멀리 사세요? 직접은 못 받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말씀만 듣고 이렇게 해봐라 저렇게 해봐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화이트 감성으로 딱 세팅하신 것 같긴 한데. 원래 흰색이 좀 더 비싸요. 제가 메모리를 바꿔볼게요. 똑같나요? 네. 메모리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뭐 포괄적으로 얘기하자면 네. 보드, CPU, 파워 뭐 요 정도 선에서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의심을 좀 해보게 되네요. 글카는 문제 없는 거예요? 뭐 제가 지금 작동을 안 해봐서 문제가 있다 없다 확답 드리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원래는 보통 제가 테스트 딱 끝내고 자는 상태에서도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 얘기도 잘 안 해요. 그냥 제 말 한마디에 고객분들이 또 그래요? 뭐 이럴 수 있으니까 넘어간다. 돼요? 네. 그러니까 되는지까지 모르겠지만 이지 디버그 LED 불이 변한다 이거죠. 지금 변하고 있잖아요. 변하잖아요. 그렇죠. 네. 어쨌든 보드에서 이지 디버그에 변화가 있다라는 거는 좋은 거거든요. 일단 아까 같은 경우에는 변화가 없었고 딱 D램에 딱 고정이었고. 그러면 지금 봐서는 혹시나 파워 불량인가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아직까지는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더 봐야죠. 7800X3D 좋은 거 하셨네요. 전 지금 CPU도 빼야 되나 지금 막 그 생각도 하고 있었는데. 저희 메모리로 듀얼로 꽂아서 선문 작동 다시 해볼게요. 시스템 팬이나 이런 건 안 돌아요. 전원 공급이 안 되니까요. 지금 제가 보드에만 지금 공급을 한 거예요. 변화가 있어요. 올라오죠. 4070 슈퍼구나. 윈도우 구동도 되고요.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해야 돼요. 이제 고객분 사용하시는 G스킨 메모리 한번 해보죠. 싱글로 하나만 꽂아봤어요. 차라리 만약에 불량이다 그러면 메모리 불량이 편하겠네요. AS 하기도 편하고 탈부착하기도 편하고 파워 불량이면 아까 그 배선들 봤죠? 그거 다 뜯어내야 되니까. 아, 얘네요? 네, 제가 지금 5200짜리 꽂아본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일단 반응 안 해요. 나머지 하나 다시 꽂아볼게요. 원래 라이젠이 조금 느리긴 해요, 사실. 좀 기다려봐요. 어떨 때는 막 3분, 4분 걸리는 경우도 있어서. 예, 네, 첫 그 로딩할 때. 일단 조금 기다려볼게요. 네, 메모
4,800이고 아 XMP 지금 켜져 있구나. 지금 XMP를 푸는 상태고 일단 켜지긴 하거든요. 네. 이제 듀얼 모드로 이제 켜볼 거예요. 가끔 튜닝 메모리 같은 경우에 사용하다가 바이오스에서 좀 메모리 관련해서 트러블 나는 경우들이 있긴 해요. XMP가 풀린다든지 아니면 메모리 뭐 오버클럭 페일 뜬다든지 뭐 이런 경우들이 있긴 하거든요. 여기는 출장 서비스 안 하시나요? 네. 아. 네. 출장은 안 해요. 출장 나가서 이렇게 막 할 수가 없어요. 네. 보통 이런 정도 하려면 나가서 들고 와야 되는데 그러면 또 서로 오해도 있고 예, 요즘 또 워낙 출장 서비스 막 좀 이렇게 동그랗게 보잖아요. 아, 예, 그런 것도 있고 보통 이런 경우에는 기사들이 출장 나가도 다 들고 와요. 예, 간단해 보여도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막 하다 보면 한 시간 금방 가요. 고객분이 오신 지 한 15분 정도 되신 것 같은데 봐요. 좀 이따 고객분 이제 앞으로 한 시간 있어야 집에 갈걸요. 이게 이것저것 하다 보면 되게 오래 가요, 시간이. 이제 영상으로 이제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간략하게 제가 뭐 편집을 하니까 딱딱딱딱 보이지만 실제는 뭐 한 시간짜리, 한 시간 반짜리예요. 자, 일단 메모리 XMP 풀고 두 개 다 G스킬 인식하네요. 올라오거든요. 메모리 이상이 있나요? 이건 이상이 있다 없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지금은. 아, 네. 메모리 테스트도 하려면 앞으로 두세 시간은 더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검사하려면 시간 꽤 오래 걸려요. 일단은 제가 간략하게 간단하게 해보는 거고 고객분들께서 오셔가지고 아 저는 그냥 입고 할게요, 그냥 맡겨놓을게요 그러시면 시간을 두고 하나하나 보죠. 그런 경우에는 시간이 꽤 많이 나요. 다시 파워 원위치 할 거고요. 그리고 좀 더 볼 거예요. 그 조립하신 분이 오셔가지고 의뢰를 하면 그분하고 얘기를 하겠지만 고객분 있는데 굳이 조립해준 분하고 통화를 하거나 아니면 해당 업체하고 통화를 하거나 뭐 그럴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올라오네요. 일단 잘 되죠. 보면 메모리 트러블이라고 볼 수 있는데 라이젠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5200 메모리 이상일 때 첫 로딩, 그러니까 메인보드에서 메모리 또는 CPU, 그래픽카드 주변 장치들 새롭게 뭐가 바뀐 것 같아 라고 인식을 하면 그 화면 뜰 때까지 그 걸리는 시간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3분에서 5분까지도 걸려요. 딜레이가 되게 길어질 때가 있거든요. 한번 메인보드가 주변 장치를 인식을 하고 나서부터는 좀 빨라지죠. 근데 그 첫 인식할 때까지는 딜레이가 좀 길어질 수 있거든요. 참고로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 일단 제가 메모리 테스트를 조금 해볼게요. 근데 메모리 테스트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이 꽤 걸리긴 하거든요. 그렇게 오래는 못하니까 제가 한 20분 정도는 돌려봐야 될 것 같아요. 그것도 다 하는 건 아니에요. 고객분이 계시니까 제가 그냥 100%라면 한 20% 정도만 해보는 거예요. 예, 원래대로 하면 3시간 넘게 걸립니다. 보통은. 3시간? 예. 그래서 저희가 테스트 오래 하고. 예, 되게 오래 걸려요. 테스트 하려면. 맡겨보실 건 아니잖아요? 괜찮다 그러면 가져가실 거죠? 아, 네. 예, 그러니까요. 20분 정도 내외 정도 돌려보고, 그리고 나서 판단을 할게요. 일시적인 오류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잦아지면 문제가 돼요. 아, 예, 잦아지면. 자주 그러네? 그러면 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저번에도 한 번 있었거든요. 근데 네. 금방 풀려가지고. 네. 근데 이번엔 좀 심한 것 같아요. XMP, 그러니까 엑스포라 그래, 라이젠에서는요. 엑스포를 끄고 써보세요. 그런 건 아세요? 아, 아니요. 아, 모르세요? 문외한입니다. 아, 현재 지금 사용하고 있는 메모리가 기본 베이스 4800짜리예요. 아, 네. 네, 아까 바이오스에서 4800이라고 떴었거든요. 6000까지 자동 오버를 해놓은 메모리거든요. 그래서 6000MHz로 오버를 한 거예요. 거기서 문제가 발생한 걸 수도 있어요. 한 20분 정도 걸릴 테니까 조금 앉아서 좀 기다리세요. 네. 거기 앉아도 돼? 아, 예, 거기 앉아 계세요. 거 봐요. 한 시간 있다 간다 그랬죠, 제가. 일단 메모리 테스트 지금 한 29분 됐거든요. 한 사이클 지금 100%는 아직 안 됐어요. 근데 에러 안 나거든요. 에러 검출이 없는 거 봐서는 메모리 분량은 아닌 거로 보여요. 예, 메모리 자체 분량은 아닌 거로 보이고 메모리하고 보드 간의 트러블 좀 되게 애매한 말이긴 하거든요. 사실 이 호환성, 트러블 이런 게 되게 좀 난해한 말일 수도 있긴 한데 근데 저희들은 흔하게 접해요. 보통 예, 그래서 그런 문제가 아닐까 생각이 들거든요. 현재는 엑스포 자동 오토 튜닝 오버 설정을 안 한 거예요. 지금
안 해놓은 상태고 바이오스 버전을 좀 볼까요? 일단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거는 4개월 정도 됐고 메인보드에 이제 바이오스라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버전이 있기 때문에 그 최신 버전으로 제가 업데이트를 좀 하고 그리고 나서 메모리 튜닝 엑스포 지금 끈 거기 때문에 4800이거든요. 네. 이제 얘를 켜면 6000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좀 해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바이오스 업데이트 하긴 하셨네요. 4개월 되셨으면 지금 2월달 버전이니까 업데이트를 하긴 하신 거예요. 이게 버전업이 또 되어 있거든요. 이걸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를 좀 하고 그리고 나서 엑스포 켜고 그리고 한 번 더 메모리 테스트 한 20분 정도만 하고 이상 없으면 출고. 네, 그렇게. 제가 지금 출근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저 내일쯤 픽업해도 될까요? 아, 그건 상관없어요, 그러면. 아, 그러면 제가, 네. 그러면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이오스 업데이트 하고, 그 다음에 메모리 엑스포 켜고, 테스트 좀 끝까지 좀 해보고, 그리고 마무리 지을게요. 만약에 문제 있으면 제가 연락드릴게요. 아, 네. 문제 없으면 내일 이 상태로 출고하는 걸로. 퇴근해가지고.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죠. 또 다른 뭐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제가 뭘 좀 더 봐드려야 되겠다라는 거. 그런 거 있어요. 제가 뭐 알아요, 질문해가지고. 뭐 사용하면서 다른 문제점은 없으셨고요. 지금 이 문제 말고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진행하시죠. 나중에 그 전달해주실 때 메모 좀 해주실 수 있나요? 메모요? 네. 이게 말로 적기에는 상당히 네. 네, 문제가 있으면. 내일쯤 뵐게요. 잠시만요, 고객분 연락처 전달 확인해야 됩니다. 지금은 일단 바이오스 업데이트 진행 중에 있고요. 뭐 바이오스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아 보이진 않지만 그래도 수리점에 오셨으니까 2월달 버전에서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합니다. 그래서 바이오스 업데이트하고 엑스포 메모리 6000 설정을 하고 테스트 진행한 다음에 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별다른 큰 문제가 있어 보이진 않습니다. 괜찮아 보이고 메모리하고 보드 간의 트러블 아 그것도 좀 표현하기 애매하긴 한데 호환성? 트러블? 특히 튜닝 메모리에서 문제들이 좀 많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다행히 각각 개별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